자, 지금 오랜만에 북한 얘기 나오는데 대유행 중이래요. 그냥 유행도 아니고 대유행 중인 북한의 선전가요라는데 대체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북한에서 유행하는 이 음악인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파이터 전해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북한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뭐 친근한 어버이인지 뭔지 김정은을 뭐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근데 보세요. 이다만어서 영상 속에는 북한 무슨 군인이나 김정은은 아예 안 나오고 조산병 춤추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북한 노래가 덧입혀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곡이 지금 히트를 하고 있다.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Friendly Father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 제목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어떤 짧은 영상을 그냥 만들어서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음악에 춤추는데 북한 음악을 저희가 입힌 게 아니에요. 실제 저 사람들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북한이 최근에 넣은 뮤직비디오에 맞춰서 진짜 이 챌린지라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상인지 사실 보세요. 그 전에 북한이 내놓은 음악과는 많이 달랐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북한의 뮤직비디오래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한참 우리로 치면 한참 전했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 앞서 저 음악에 맞춰서 챌린지 댄스 챌린지를 하는 사람들은요. 최정강 기자님, 저 북한의 저 노래 가사는 이해는 하고 추는 걸까요? 일단 앞서 보신 방금 직전에 보신 뮤직비디오는 북한의 뮤직비디오고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 가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챌린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박자라던가 리듬만 가지고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일단 먼저 보시면요. 네. 위대하신 영도자, 뭐 노래하자 김정은 이런 가사 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전혀 맞지 않는 춤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세계 각국의 일부 젊은 이 세대들의 반응을 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사이에서는 가사는 모르겠는데 그냥 리듬이 경쾌해서 좋다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 네티즌들, 그러니까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을 날려버릴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노래다. 뭐 네. 이 노래는 그래미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 중독성에 대해서 지적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있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사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보신 이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은요. 북한의 선전가요 이 친근한 어버이이고요. 안무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챌린지 곡의 안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또 저도 직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알려주셨는데 네. 우리 걸그룹 아일릿의 이 마그네틱이라는 이 안무를 추고 있는 해외 누리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 사람들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굴 뿌옇게 처리해서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하실 텐데 일단 외국 사람들이 저렇게 댄스 챌린지 형식으로 섰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댄스에 맞춘 거에 무슨 획일적인 게 아니라 앞서 영상 보시면
노래는 친근한 어버이랑 북한 노래는 전부 춤이 다르죠. 지금 자기들끼리 알아서 쫙쫙쫙쫙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가사인지도 모르는데 앞서 중독성이 있다는 거,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호강에 겨우면 네. 특이한 걸 찾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쌀밥도 많이 먹다 보면, 아, 밥은 좀 그만 먹고 싶고, 특이한 거 먹고 싶자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딱 들으니까, 촌스러운데 이상하게 신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서구 사람들은 팝을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그 세련되고 복잡하고, 또 뭔가 그 뭐 리듬 앤 블루스 같은 이런 복잡한 팝을 듣다가 이 노래 딱 들으니까, 굉장히 옛날 노래 같긴 한데 너무 단순하고 경쾌한 멜로디가 나오니까 원초적으로 신난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희의 차원에서 좀 부지불식간에 이런 유행에 많은 네티즌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춘다는 게 참 이채롭긴 한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해외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 음악에 맞춰서 댄스 챌린지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 이 음악이 배경으로 지금 부지불식간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널리 퍼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지금 반복성이 지적이 됐잖아요. 네. 반복성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복하다 보니까 내 머리에 와서 박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영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북한 음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사람의 말을 빌자면은 북한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술적인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 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왜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그래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이 어떤 그 사상적인 씨앗이 되고 그래서 예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 북한은 그 체제가 성립된 이래 예술을 도구로 활용을 해왔죠. 그것은 문학이나 뭐 영화나 음악이나 그 장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술이라는 것은 순수 예술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목적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려고 하는 또 내지는 선전선동을 하고 주민들을 계급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 그 목적이 들어있는 것인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 아침에 그들이 이제 눈을 뜰 때 들리는 음악이 있다 그래요. 그 음악, 그러니까 모닝콜과 같은 네. 광장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에도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저 사람들이 북한의 그 촌스러운 음악에 댄스 챌린지를 추는 걸 그냥 우습게 재미로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이 노래가 널리 퍼진다는 게 우리로서는 잘못된 김정은의 그 북한의 잘못된 체제 그리고 선전용으로 계속 퍼진다는 게 우리로서는 전혀 반가울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제발 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대체 이게 어떤 노래인지 깨달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